무슨 어락? 그 어항 놓는 거. 어항 놓는 거? 네. 무슨 어항 놓는 거? 그 어항 새끼 놓는 거요. 그거 허락 받았어요. 어항 놔도 된대? 네. 진짜?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아들 윤희와 준희의 초등학생 어항 세팅 도전기 1편과 2편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집에 어항 놓는 것을 와이프가 반대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유는 제가 수족관을 하기 전에 집에서 어항을 많이 키우던 바람에 집에 열대어 키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수족관을 하면서도 괜찮은 개체가 들어오면 집에서 번식하면 안 되냐고 많이 부탁을 하고 상의를 했는데 매번 거절당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구피가 80마리까지 늘어나면서 절대 죽일 수 없다고 엄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무슨 어항? 그 어항 놓는 거. 어항 놓는 거? 네. 무슨 어항 놓는 거? 그 어항 새끼 놓는 거요. 그거 허락 받았어요. 어항 놔도 된대? 네. 진짜? 네. 아빠가 놓으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니네가 하면 된다라고 해요? 됐다고 했어요. 준이 진짜야? 몰라? 허락 같이 받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저 혼자 받은 거. 아, 그래? 알았어. 네. 집에 어항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을 허락을 받았지만 저에게도 기회인 만큼 아들과 함께 사고를 쳐볼까 합니다. 수족관에서 안 쓰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자 축양장 하나하고 그리고 놀고 있는 어항 두 개 정도 두자 광폭자리를 집으로 이동해 볼까 합니다. 분명 뭐라고 할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아들과 사고 치고 혼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없을 때 갖다 놔야지. 있을 때 갖다 놓으면 또 뭐라고 하잖아. 큰 거 같다고. 아니 네가 이거를 들어야지. 네가 그걸 어떻게 들을 건데. 네.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들을 거지? 가자. 엄마 오기 전에 갖다 놔야 돼. 네. 어차피 엄마는 우리 방 안 들어간다. 네. 야, 너 우기 이거 봐. 아가 힘들다.
가서 열어. 저기 열어줘. 저기 위에 열어. 그렇지. 어이씨, 이거 어떻게 하자. 좋아. 아, 힘들다. 이렇게 이렇게 빼뜨빼뜨하냐? 뭘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일은 저질러서 급하게 이동은 했는데요. 집에 가는 것이 걱정이 되네요. 설마 저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겠죠. 다음 편에서는 아들과 함께 축양장 세팅하고 어항에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